장관장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로켓펀치 컴백해요. 저희 의상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색이 많고 화려해요. 저희 메이크업도 그렇고 다들 이제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줬거든요. 저 귀걸이도 반짝반짝해요. 같이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앨범 컨셉은 전체적으로 약간 레트로 느낌이 있고요. 밍밍 노래도 굉장히 신나고 비트가 엄청 빨라요. 정말 빨라요. 우리 캐치들 그리고 캐치들의 부모님들 조연들의 부모님들 같이 즐겨 들 수 있는 곡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죠? 설명 되게 잘하시네요. 이거 사실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장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켓이랑 뮤비도 찍으려고 아껴두고 아껴두다가 오늘 멤버들 찍으려고 했어요. 레트로와 컨셉트 처음이니까 우리 밝은 것도 아니고 너무 멋있는 것도 아니니까 디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에 언니 저 언니 흑발이 좋은 것 같아요. 왜?
언니 나는 지금까지 언니 금발이 최고였거든. 근데 오늘 보니 금발이 많이 나. 어두운 컬러. 네. 팬분들이 흑발이라고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흑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블루블랙이에요. 블루블랙. 블루블랙. 여러분. 블루블랙. 잘 모르시겠다면 햇빛을 붙여서 봐주시면 돼요. 햇빛을 손전등 들고 전등으로 언니 사진에다가 이렇게 들으면 블루블랙으로 보일 거예요. 여기는 두 번째 작장 촬영 중인데요. 넷으로는 롤러장이죠. 지금 롤러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새롭네요.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가끔 왔었는데 제가 너무 못 타가지고 친구들 막 쌩쌩 달리는데 저 혼자 막 천천히 갔던 기억이 있어요. 많이 놀랄 거라 생각을 해요. 노래도 그렇고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캐치들을 더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 헤어스타일 의외부나 그런 거 많아서 이렇게 포니테일 같은 게 처음이니까 캐치 제 새로운 매력을 많이 많이 봐줘요.
진짜 자켓 촬영하니까 이제 진짜 컴백하는구나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완전 기대 중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패치들. 안녕. 이따 만나. 언니만 멈췄어. 언니는 계속 멈춰 있을 거예요. 언니는 앞으로도 멈춰 있을 거고 계속 있을 거예요. 아, 여기 계속 멈춰. 있는다고 하네요. 여러분 와서 연연히 많이 만나주시면 감사합니다. 애들이 이래요. 공일지 뭉쳐놓은 거 누구야? 공일지 뭉쳐놓으면 머리 아픈데. 우린 우리끼리 뭉쳐요. 미안해. 하이파이브 하나 뽑혔는데 가위바위보 하나 뽑혀. 하나 둘 출발. 웃음이 수도 가짜 같았어요. 매우 가짜 같았어요. 아니 나봤다. 나도 맞는 줄 알아. 장흥 정보도. 야.